그쪽으로 내려가실 때 제가 듣기로는 그나마 갖고 계신 무슨 큰 사기를 당하셨다고. 2000년도에 그랬죠. 그 2000년도부터. 그래, 왜냐면 그 많은 작품을 했는데 돈이 있으실 거 아니야. 그러니까 투자하라고 그럽니까? 꼬달라고 그럽니까? 자, 그럼 알 건데? 알죠. 오. 아. 그쪽 연루된 것도 매도 뭐. 그냥 다, 아. 다. 아니, 진짜 돈을 많이 벌었죠. 네. 많이. 장사했지. 네. 그렇지. 그것도 매도 뭐, 밤 없어 일도 했지. 뭐. 집에 뭐, 재산들이 좀 있는 걸 뭐, 집도 채했지. 뭐. 진짜 하루아침에. 그래요. 하나도 없는 걸 몰랐어. 아. 그때부터 이제 달라졌죠? 법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아. 이혼하고 홀몸으로 집을 자리 하나 없이 그냥 뛰쳐 나왔어요.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될까 이 혼자서. 네, 네. 여러 공연이 그때 2000년도 겨울에 두 달 연습해가지고 전국 순회를 했어요. 아, 여러 하면서 여관 생활을 하면서. 그렇구나. 아이고. 아니, 이영아 씨는 한 번도 뭐 사기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? 배우들한테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. 저는 뭐 사기나 뭐 그런 걸 당한 적은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여지껏 배우만 했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해본 적이 아무것도. 없어요. 뭔가 많은 분들이 배우오면서 뭐 사업도 하시고 네. 또 뭐 다른 것도 하시는데 아, 왜 이렇게 그 이영아란 네임 밸류가 있는데 네. 왜 네임 밸류를 그렇게 썩 키느냐? 뭐 해라. 뭐 사업으로든지 이영아의 뭐 이름값이 뭐, 있죠. 뭐, 해라. 그걸 왜 안 하냐고 자꾸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난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배우만 했어도 충분히 그냥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계점을 넘고 싶지가 않더라고. 그리고 배우만 하면 배우에 열중할 수가 있는데 사업으로 하면 이제 머리 복잡해지지 뭐 그냥 그냥 하나를 포기해야 네, 돼. 네, 맞습니다. 와, 그런 쪽으로는 되게 현명하시네.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차피 못 잡거든. 빨리 지혜로웠다. 현명하셔. 되게 그러면 누가 나도 투자 더 할게. 예, 맞습니다. 우리 같이 하자. 아니, 그런 제의는 많이 왔었어. 많이 왔어. 얼마나 많이 왔어. 안 했지. 얼마나 많이 안 하기 잘했지. 이영아 씨는 걱정이 안 되는데 왜 나는 선생님이 자꾸 걱정이 될까?